어머니, 제가 해드릴게. 누우세요. 하루도 빠짐없이 홀어머니의 잠자리를 챙기는 형태 씨. 내일은 어머니가 좋아하는 콤비지 해드릴게. 그래. 어서 가서 쉬어. 예, 주무셔요. 요즘 세상에 참 보기 드문 효자입니다. 할머니는 주무셔? 얼른 가자. 가자. 어머니가 잠자리에 들자마자 비밀스럽게 집을 빠져나가는 형태 씨 분명. 야심한 밤에 무슨 볼일이 있는 걸까요? 잠시 후. 아빠, 괜찮아? 아니, 두 사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주먹 쥐고 이 여기를 팍 잡아. 아, 아빠, 그거는 좀. 아이, 괜찮아. 자, 얼른. 자, 얼른. 아이, 빨리. 알았어. 은미 씨, 그렇다고 정말 아버지를 때리면 어떡합니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내 코, 아우. 아빠 피. 어? 형태 씨, 왜 자꾸 딸에게 폭행을 요구하는 걸까요? 그가 맞는 연습을 해야만 하는 기막힌 사연이 공개됩니다. 늦은 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진행된 부녀의 폭행 연습이 이제야 끝난 모양입니다. 아빠 괜찮아? 아, 잘했다. 이 정도면 전치 3주로 나오겠지? 전치 3주 아니어도 되잖아. 안 돼. 전치 3주 이상은 받아야 되잖아, 확실히 하려면. 전치 3주가 나와야 한다니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그런데 누군가 이들을 숨죽여 훔쳐보고 있습니다. 바로 마을 이장 동길 씨였는데요. 뭐야? 왜 일부러 맞는 거야? 가자. 야심한 밤에 때리고 맞는 연습을 하는 형태 씨 부녀. 도무지 영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대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오후. 형태 씨가 딸과 함께 외출에 나섰습니다. 우리 아버지. 아이. 얼굴 왜 그래요? 다쳤어요? 아니, 예, 좀 넘어졌어요. 아이고, 조심 좀 하지. 후딱 병원에 한 가봐. 아, 예. 그러려고요. 아이, 그럼 얼른 가자. 이웃들의 걱정에 거짓말로 둘러대는 형태 씨. 서둘러 자리를 피하는데요. 아니, 김 씨는 오늘 또 일 안 하고 어디 간대요? 병원 가나 봐. 넘어져서 다쳤대. 넘어져요? 거짓말 안 해. 저 딸한테 일부러 맞은 거야. 내가 어제 똑똑히 봤어. 에이, 그러려고 설마. 그렇게 했겠어? 아무래도 보험 사기 같아. 보험금 노리고 일부러. 아, 왜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 진짜? 진짜? 형태 씨는 과연 보험금을 노리고 자해 공갈을 벌인 걸까요? 그 길로 병원을 찾은 형태 씨 부녀. 그런데 형태 씨 질문이 뜻밖입니다. 선생님, 저, 이 정도면 전치 3주 안 나오나요? 아니요. 이 정도면 한 1, 2주 정도 나오겠는데요? 아니, 그것밖에 안 나와요? 어, 안 되는데. 한 3주 나와야 하는데.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아니, 그냥 이제 해본 소리입니다. 궁금해서요. 전치 2주 진단에 실망한 기색이 역력한 형태 씨. 그가 전치 3주에 집착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날 밤. 형태 씨 부녀의 은밀한 폭행 연습이 어김없이 계속됐습니다. 코뼈 정도는 부러져야 전치 3주가 나오려나. 우리 그만하자. 잘못돼서 아빠 크게 다칠까봐 겁나. 아니, 무슨 소리야? 어? 전치 3주에 100억이 달렸어. 전치 3주에 100억 원이라니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자, 때려와.
때려봐. 알았어. 어? 자. 아이고. 아이고. 괜찮아? 어. 전치 3주 진단에 100억 원이나 주는 보험은 없을 테고. 형태 씨 도대체 어떤 돈을 노리고 있는 걸까요? 한 달 후 부상에서 회복한 형태 씨가 딸과 함께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를 찾았습니다. 드디어 실전이다. 아빠, 너무 흥분하지 말고 연습한 대로, 오케이? 응. 가자. 가자. 그간의 연습이 오늘을 위한 것이었나 본데요. 형태 씨 결의가 대단합니다. 바로 그때. 여보, 저거 어떻게? 아이씨, 빨리 가자. 형태 씨 분열을 보자마자 출행랑을 치는 중년 부부. 아, 형! 큰아빠! 아, 형! 큰아빠! 아, 형! 쟤 또 왜 왔어? 아, 형! 서방님, 진짜 끈질기 다 끈질겨. 어랍쇼? 형제 사이였습니까? 아, 형! 아, 잠깐만 내려봐. 할 말 있어. 어? 아니, 난 너랑 할 말 없어. 아, 비켜! 아, 형! 아, 은비야, 나가! 어! 에이씨, 나랑 그냥 못 가. 어, 야, 아, 나도 그러고. 아유, 진짜. 아저씨! 아저씨, 여기 이상한 사람 있어요. 아니, 형제끼리 도대체 왜 이러는 거죠? 뭔 겁니까, 위험한 게? 아, 아저씨, 저희가 사정이 있어서요. 왜 빨리요? 아, 얼른 일어나세요. 아, 이거 경찰 부를까요? 아, 네, 경찰. 아,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아, 아저씨, 나오세요, 저희가 사정이... 아저씨. 아저씨. 그런데 그때...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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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 아! 아빠 어떡해. 그렇게 연습했는데 시도도 못했어. 여긴 아닌가 보다. 다음 장소로 가자. 친형제 간에 무슨 사연이 있기에 형태 씨 부녀는 그간 때리고 맞는 연습을 해왔던 걸까요? 두 사람의 소상한 행동은 여기서 가자.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거지 같은 음식 가져왔어? 뭐? 뭐 안 돼? 시계? 아, 쳐봐! 아, 쳐봐! 아, 쳐봐! 아, 쳐보라고! 쳐봐! 아우! 오! 아빠! 아이고, 아줌네! 아빠, 괜찮아? 아이고, 어? 아줌네. 아, 이번에 좀 적당히 합시다. 아빠는 좀 뭔가 너무하네. 형태 씨 오버액션을 하며 소동을 벌이다 목격자가 있다는 걸 깨닫고 비로소 멈춥니다. 형태 씨는 대체 왜 이곳에서 행패를 부리게 된 걸까요? 30분 전 형태 씨 부녀가 음식점을 찾았습니다. 큰아빠, 안녕하세요. 오, 그래. 왔냐? 자, 형. 제일 비싼 걸로 인부. 아, 이번에도 형님을 찾아온 거였군요. 그런데. 아, 여기요! 아, 여기요! 아, 여기요! 아, 왜 또? 아, 이거 거기에서 냄새나. 무슨 냄새? 아, 못 먹겠어. 아, 이거 다 싹 다 치우고. 아, 그냥 냉면 놔둬. 생태집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응? 야, 형! 야! 아니, 아, 왜 또 그래? 이게 냉면이야, 고무줄이야. 긁어서 못 먹겠어. 너 진짜 왜 이래? 야, 그냥 먹지 마! 괜한 트집을 잡아 먼저 싸움을 건 사람은 바로 형태 씨였던 겁니다. 쳐봐! 여기 CCTV 있으니까 괜한 행패 부리지 마라. 응? 형태 씨 결국 아무런 소득도 없이 가게를 나섭니다. 아니, 아, 형 성격 많이 좋아졌네. 아, 옛날엔 무조건 주먹도 나갔는데. 아빠 이제 어떡해. 아, 이렇게 실패하면 큰일인데. 씨는 삼형제의 막내였는데요. 공부를 잘했던 두 형들은 일찍이 서울에 나가서 대학도 마치고 사업하고 직장생활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뭐 공부에 별 취미가 없던 막내 씨는 고향에 남아서 어머니 모시고 농사를 지었죠. 이 삼형제는 여느 평범한 가족처럼 명절 또 생일 이럴 때 왕래를 하면서 별 문제 없이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막내 씨가 두 형들을 찾아가서 분쟁을 일으키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두 형에게서 뜻한 말을 이루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온 형태 씨. 아니 어머니, 응. 여태 안 주무셨어요? 어떻게 잘 됐어? 아니요, 형들한테 못 맞았어요. 휴, 다행인지 뭔지 모르겠다. 정말 그 방법밖에 없는 거지? 죄송해요 어머니. 아, 형태 씨, 형들한테 맞으러 간 거였군요. 가만 보니 어머니 길자 씨도 말리지 않는 눈치인데요. 대체 이 가족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일주일 후. 어머니 길자 씨의 생일을 맞아 마을 회관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아, 예, 그 저 몸이 좀 아파서요. 자, 어서들 앉자.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어서들 앉자. 네. 그런데 형태 씨 분의 표정이 심상치 않은데요. 어째 뭔가 꿍꿍이가 있는 듯합니다. 얼마 후 잔치도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시간 다 돼서 가봐야 되세요. 알았어? 큰형이 간다는 말에 다급해진 형태 씨군요. 큰 아빠, 제주도 한참 받으셔야죠. 아, 왠지 불안불안한데요. 아이고, 아씨, 정말 이 개집애가 조심 좀 쓰지. 그럴 수도 있죠. 아, 큰 아빠 성격이 그러니까 큰 아빠가 도망가신 거잖아요. 뭐라고? 큰 엄마가 집을 나가서 그래서 이혼을 하셨거든요. 진짜. 아니 이게 진짜 그냥 참어. 야, 자식 교육 참 잘 시켰다. 그러니 형은 어, 아들을 그렇게 깡패처럼 키웠나? 아, 너는 나 경찰서에 불려가지고 말이야. 뭔 자식아? 아, 형은 명답해 그래. 진짜 진짜 이게 그냥 그래. 형태 씨, 드디어 바라던 대로 형들에게 맞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전치 3주는 나올 것 같은데요. 이게 그래도 미쳤나 이게. 야, 이참에 형제가 뭐고 다 엮은자. 이런 미치. 야, 나 죽을 때까지 우리 고생하지 마. 그래. 아. 야, 가자. 동생의 막대 먹은 행동에 단단히 화가 난 형들. 대체 왜 형태 씨는 철륜을 저버리면서까지 형들에게 맞으려 했던 걸까요? 일주일 후 평온한 일상을 되찾은 형태 씨. 그런데 야, 김병태! 김병태! 야, 얘기 좀 해! 아니, 저 아니, 참네. 야! 야! 아, 이거 얘기 좀 하자고. 인연을 끊고 살자 했던 형들이 제발로 찾아왔습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아이, 저 자식. 야, 안 되겠다. 들어가. 에이씨, 저게. 오, 이거 어째 전세가 역전된 분위기인데요? 야, 너 이거 뭐야? 내가 언제 널 때렸어? 엄마 생신 날 기억 안 나? 어? 나는 아, 형들한테 맞았고 이제 100억은 전부 내 거야. 어? 야,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니, 100억 원이라니요? 폭력에 대한 합의금은 아닐 테고 대체 삼형제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5개월 전으로 돌아갑니다. 형태 씨에게 뜻밖의 행운이 찾아왔는데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국가 사업에 수용되면서 무려 100억 원의 토지 보상금을 받게 된 형태 씨. 그 소식을 듣고 서울에 사는 두 형이 찾아왔습니다. 어, 형태야. 어, 형. 어. 아, 웬일이야. 보상금 100억 원을 나누어 갖자며 서류를 준비해 온 건데요. 뭐 형식적인 건데 보상금 나누는 거에 대한 내용이야. 그래, 그냥 넌 사인만 하면 돼. 그런데 내용이 조금 이상합니다.
보상금 100억 원 중 형태 씨의 몫은 고작 15%. 게다가 세금까지 모두 형태 씨가 내야 하는 불공정한 각서였습니다. 아니, 형, 우리 똑같이 나누는 거 아니야? 그죠. 원래 상속법상 첫째랑 둘째가 막내보다 좀 더 받게끔 돼 있어. 아, 그리고 넌 30년 동안 거기서 농사 지어먹고 살았잖아. 그래. 그 연간 3천이면 최소 9억인데. 뭐? 아니, 그게 어떻게 9억? 이만큼 살게 해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배웅망덕하게. 너 계속 이러면 우리도 너 다시는 안 본다. 아니, 형. 자, 빨리빨리 해. 우리 시간 없어. 배움이 짧았던 형태 씨는 형들의 거짓말에 속아 말도 안 되는 각서에 서명을 하고 말았다. 빨리 좀 해라. 그래, 빨리 해. 그날 오후 딸 은미가 빨래를 하다가 아버지의 옷에서 문제의 각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뭐야? 아빠! 아빠, 이게 뭐야? 그거? 아니, 낮에 형들이 와서 해야 한다고 해서. 아빠 바보야? 아빠가 왜 15%만 받고 세금은 또 왜 아빠가 다 내? 어? 아니, 그게 아니, 세금은 어차피 얼마 안 나온다고. 무슨 소리야? 삼형제는 30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물려받은 땅이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는 뭐 별 값어치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 두 형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어차피 서울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땅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남아서 농사를 짓는 막내 X씨 너 이름으로 해놔라. 단독 명의로 이전을 해줬죠. 그리고 X씨가 관리를 도맡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땅 일대가 국가사업에 수용이 됐어요. 보상금으로 100억 원가량이 책정이 된 겁니다. 그 소식을 알게 된 두 형들은 불공정 각서를 써가지고 와서는 강제로 X씨에게 서명을 하게 했습니다. 평생 농사밖에 모르던 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 각서대로라면 보상금 100억 원 중에서 X가 받게 될 금액은 고작 5억 원밖에 안 되는 굉장히 불합리한 내용이었습니다. 뒤늦게 형들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형태 씨. 형, 아 이거 너무하잖아. 어? 야, 사인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이러면 어떡해, 이 뿌식한 놈아. 큰아빠. 이러시는 게 어딨어요? 그 어디서 어른한테 대들어? 야, 야, 영업 방해하지 말고 나가, 나가! 아이쇼. 각서를 무효로 하고 보상금을 공평하게 나누자는 형태 씨의 요구는 여지없이 묵살되고 맙니다. 결국 형태 씨 부녀는 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이게 김형태 씨가 두 형들에게 보상금을 증여하는 거거든요. 증여를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게 뭔데요? 형들이 김형태 씨에게 범죄 행위를 했을 경우입니다. 예? 범죄 행위요? 형들이 형태 씨에게 범죄를 저지르면 보상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것. 형태 씨 부녀는 새로운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아빠, 아빠, 아빠. 여기 이런 방법이 있어. 아빠가 형들한테 몇 대 맞으면 그것도 폭행으로 걸 수가 있대. 어? 폭행으로 고소하려면 얼마나 맞아야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예행 연습까지 했던 형태 씨. 그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모두 100억 원의 보상금을 되찾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씨 부녀는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진단서를 첨부해서 형들에게 내가 한 증여가 무효다라는 그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우리 민법 556조에 보면 말이죠.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를 한 본인이나 그 증여한 사람이 직계혈족, 딸이나 아들 같은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에게 범죄 행위를 하게 되면 증여자는 증여 계약을 날릴 수 있는, 해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서의 효력은 무효가 되고요. 그러면 토지 보상금은 전적으로 명의자인 X에게 귀속이 되는 거죠. 아, 형태야! 형태야! 아, 형태야! 아, 잠깐만 좀 기다려. 형태야! 아, 형태야! 아, 우리가, 잘못했다. 아, 미안해. 아, 정말 미안해.
우리가 잠깐 뭐에 씌웠었나 봐. 한 번만. 아, 용서해줘라. 비켜! 아유, 귀찮게 그냥. 야, 빨리 형태야! 그냥. 형태야! 아이고, 참. 야, 형태야! 두 형은 하루가 멀다 하고 막내 동생을 찾아와서 거듭 사과하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결국 마음씨 착한 X는 두 형을 용서했고요. 결과적으로 삼형제는 그 100억의 보상금 중에서 세금을 제외하고 각각 25억 원씩 똑같이 나눠 갖게 됐습니다. 돈보다는 형제 간의 우애를 선택한 형태 씨. 결국 삼형제의 기막힌 재산 다툼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형제는 몸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수족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천륜을 저버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